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의미가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지어진 것은 그 목적대로 100% 쓰일 때 충만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의미가 가득 차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 인생이 그 100%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그 쓰여진다. 예, 그때 이제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사람으로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그 배필로서 완성됩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데가 창세기 1장, 2장 그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 1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완성된 것을 말하고 2장은 그 이 사람이 배필을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장부터는 이제 타락과 구원의 역사니까 1장, 2장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속에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이 말씀이 단지 우리 육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뭐 이 이야기 없다 한들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결혼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이거는 옛날 드라마 보니까 영구도 바보 영구도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교회를 통해서 열어 보여져야 되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사신 것은 2000년 전에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 뭐 많은 말을 하신다고 해도 오늘 이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죠.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셨을 테고 그때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교회가 대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